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더빠입니다. 아, 오늘은 역시 현대건설 기술 엑스포. 네. 아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업체 중 하나. 네. 여기서 봤을 땐 좀 거리감이 있는데 아, 맞다. 우리 맨날 이 필름 쓰고 있었지. 예. 네, 현대 LNC. 네. 지금 저희 그 정자동 현장, 뭐 부천 현장 지금 제가 계속 컨설팅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네. 필름이 여기. 참고로 현대 LNC 필름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겠는데 붙이시는 분들이 삼성이나 레놀릿 그거는 개인적으로 네, 되게 꺼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선택할 거면은 LX나 현대 게 좋다. 네, 그래서 현대 거 저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엑스포 나왔는데 대박 아이템 거봐 내가 끝난다 그랬잖아. 요거 나오면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목공을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목공 팀장님, 내가 우리 목공 팀장님 짱! 막 이러고 있는데, 목공을 배제해야 인테리어 금액이 내려가요. 그래서 요게, 아니, 나왔으면 끝난 거지 뭐. 한번 요거 얘기를 좀 말씀을 듣고, 우리 정찬준 책임님께서, 전문가께서 한번 소개심 시켜드릴 겁니다. 아,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책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 LNC 가구 벽장재 영업팀의 정찬준 책임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이번에 현대 기술 엑스포 네. 24에 그 저희 현대 LNC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스톤보드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하게 돼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스톤보드라고 하는 제품은 맞는 벽장재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외장재, 내장재, 욕실재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그 돌을 녹여서 그 다음에 락 파이버로 생성을 해서 판재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현대에서 가장 잘하는 필름재를 그렇지. 예, 네, 맞아요. 현대 LNC의 네. 예, 페트, PP, PVC 외장용 필름을 부착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로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왜냐하면은 목공을 쳐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필름까지 네. 붙여서 나와주셨는데 네네. 이게 에폭시 떡으로 그냥 옹벽에다 붙여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박. 네네. 실체적으로 그냥 네. 아톨 같은데 이제 기존에 타일 같이 시공을 했었는데 이제 타일이 이제 그 하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조각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600에 2400, 1200에 2400 크게 판재로다가 나와서 그대로 떡박 시공해갖고 에폭시로 부착을 해서 시공할 수 있고 네. 또한 그 바로 실리콘으로도 시공이 가능하게끔 그렇죠. 예, 만들어져서 또 가볍고 편리하고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시공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장재로 외벽에다가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외벽에다 쓰겠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괜찮다라는 건데 네네네. 돌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거실에도 들어오고 방에도 들어오고 화장실에도 들어오고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건설사들이 앞으로 건식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죠.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습식 타일에서 이제 건식화로 전환되는데 거기 가장 적합한 제품이 이 스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톤보드 외에도 다양한 무기질 보드들이 있는데 이제 함수율 이제 그 물을 얼만큼 흡수를 이제 덜 하느냐 이제 방습률이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코팅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거를 욕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외장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내장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아파트 내에 인테리어 월이라고 해서 MDF에 이제 PVC나 맞아요. PP를 부착해 갖고 예, 벽 판넬로 사용하고 있는데 에. 최근에 이제 그 MDF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네네. 밴딩의 이슈가 발생을 맞아요. 하고 곰팡이가 에. 발생을 함에 따라서 아 앞으로는 곰팡이도 없고 밴딩 이슈도 없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스톤보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와, 이거 개발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이게 예, 저희 마루 회사에서도 벽장재 만드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나무 소재를 쓰다 보니까 네네네. 이거 떡 붙이고 싶은데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네네. 근데 저희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만드셨다면 저는 너무 좋고 네네. 무엇보다도 필름까지 같은 회사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일부 잘 나가는 업체에서 필름 못구해가지고 제품 생산 좀 약간 느린 개념들. 어, 그러면요.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마루에도 깔 수 있습니까? 아, 현재는 마루까지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 런칭을 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향후 무조건 출시되는 거죠? 향후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느낌 오시죠? 네, 네. 이제는, 네. 와,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이게 마루에 깔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서 이야. 네, 마루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네. 근데 저희는 아. 이제 필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좀 더 코팅력을 높여야지만. 아 마루에 네, 적합하다. 네, 아 그건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럼 이게 지금 소비자가로 네네네. 해배당 얼마 정도의 가격 책정을 하셨나요, 일단은? 네네. 이게 욕실이나 안에 인테리어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해배당 3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외장재로 또 쓰여지는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그 외부에 네.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이렇게 외부에 사용했던 것들은 해배당 4만원에. 4만원? 네. 그러면은 실내용은 해배당? 32,000원. 32,000원? 네. 부가세 포함인가요? 별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언제나 이거 참 인테리어 건설적으로 왜 이렇게 부가세 별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하여튼 부가세 별도 32,000원, 4만원. 네네네. 야, 너무 좋네요. 사이즈는? 1200에 2400부터 3000까지. 우와! 야, 다양하게. 1200에 3000까지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마루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소재의 강성을 네네네. 이제 필름에서 구현해서 이제 마루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네네. 이거 솔직한 얘기로 타일이라든지, 박판 타일이라든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인조대리석이라든지. 네네. 세라믹이라든지 일부 대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실제 이거? 대체를 하고 있고요. 실제 박판 타일이나 이런 타일류들은 굉장히 무게가 그죠? 예, 무겁습니다. 아마 해배당 제가 알기로는 타일류들이 18kg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배당 18kg. 네네네. 저희는 해배당 9kg. 예,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양중도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네네, 우리 집에 빅슬랩 큰 거 하고 싶어요. 뭐 밥판 하고 싶어요. 들다가 네, 후덜덜 하거든요. 네. 그리고 타일 우와. 종류들은 무조건 두 명이 들어야지.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혼자 들어. 혼자? 네. 대박. 그래서 시공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양중이 혼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실리콘 바로 부착하고선 네. 바로 원데이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건식 시공이라는 게 네네. 몰탈 개가지고 하루 이틀 네네. 말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 본드로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하면 네.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다음 공정 막 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언제 개발돼가지고 지금 이제 출시하신 건가요? 아, 저희가 올해 4월에 네, 런칭을 했습니다. 스톤보드로 해서. 와 아니 네. 2024년 뭔 일 있는 년도 아닌가 지금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다들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코로나 맞습니다. 끝나고 아직 일을 갈고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이게 시공성 그다음에 그 간편성, 네. 그다음에 원가 절감, 앞으로 건식화에 되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보드는 스톤보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생태계를 그냥 박살내러 오신 것 같은데. 아, 네. 네. 지금 보시면 네네. 빅슬랩 판넬하고 좀 비교해는. 네네네. 한번 저기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네네.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빅슬랙 박판 타일 같은 경우에는 3T에서 9T, 그 다음에 이제 보닥 스톤보드는 8T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박판 타일은 1200에 2400, 그 다음에 1600에 3200, 뭐, 다양하게 규격 사이즈는 나와 있고, 저희 제품들은 1200에서 1200에 2400부터 3000까지 다양하게 원하는. 네네. 3600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거는 무겁기 때문에 아... 거의 사용은 하진 않고 있고요. 아니 네. 이걸로 저기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판, 식탁 상판이요. 근데 식탁 상판은 또 별도로 박판 타일이 아닌 엔지니어 스톤들이나 아니면은 타일 지금 맞다. 비교를 하는 거라 헷갈렸네. 아 네네네. 여기 네네네. 보닥 스톤 보드로도 식탁 상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두께가 너무 얇아서요.
아, 그거는 아, 저희가 밑에다가 네네네. 뭐 다른 거 대면 돼요. 아, 네네. 근데 이제 표면으로 봤을 때 네네네. 이게 막 강도가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사용은 가능할 거라고. 와, 이거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거 식탁 금액도 네네네. 어마무시하게 싸집니다. 이거 말도 못하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저 궁금한 거. 네네. 보통 이 직각으로 면을 싸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럼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만 쌀 수 있나요? 여기까지는 못 싸나요? 아, 지금 보시면 랩핑은 양면으로다가 이제 감싸게 돼 있고, 네네, 양면으로 감싸게 돼 있고, 사면을 하게 되면 이제 엣지 방식으로 전환이 돼서 사면을 동일하게, 예, 컬러 맞춰갖고 ABS 엣지로다가, 예, 가구처럼 똑같이.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곡선은 되나요? 네, 곡선까지 하나. 얘가 네네네. 네, 원형, 예, 타원형으로 했을 때 이거는 엣지를 그대로 감싸기 때문에 예, 타원형까지 가요. 이렇게 지금 상판. 예. 아, 그러면 일반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업체에서 야 요번에 상판 하나 만들어 드리자 해가지고 주문을 넣을 때는 네네. 주문처는 어디 쪽에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돼요? 아, 지금 이제 현대 LNC 본사로 다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상판 재료나 가구 재료는 지금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개발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게 지금 만들어서 판매는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벽장재용으로다가 개발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구용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아, 이야. 그러면 요거 만약에 지금 뭐 상판용이라든지 바닥재까지는 한 그래도 그냥 예상 저희가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 어느 정도면은 그래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보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내년 하반기는 돼야지. 내년 하반기에 인테리어. 예, 이거 그냥 뒤집어지겠네요, 진짜. 예, 큰일 났습니다. 도배, 일반 필름, 도장, 상당히 약간 긴장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은 그냥 이걸로만 다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천연 소재가 아니면은 뭐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나 필름도 괜찮아. 왜 안전하고 왜 깔끔하고 튼튼한데 뭐 하시는 분들이라면 온 집안을 돌 기반으로 돌려버리고 필름, 예, 현대 필름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대 필름에서 제가 이제 좀 써봤는데 뭐 대리석 느낌이라든지 나무 느낌이라든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지금 잘 나오거든요. 네. 내년 하반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와. 아,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네. 외장 재료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외벽에 요즘에 그 모듈러 주택 쪽에다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는 자이가이스트라는 회사인데 이제 GS 건설의 자회사 계열사거든요. 이제 모듈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외장재, 내장재를 다 스톤보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 뭐 징크로 한다거나 네네네네 세라믹 사이딩 하고 막 이랬는데 네네네. 이제는 예. 이제는 뭐 징크 세라믹 사이딩 굳이 뭐 할 필요 있냐 어차피 돌인데 네 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파트 인테리어 내에도 아트월 예 그다음에 어머 세상에 예. 이미 적용된 거예요 네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번 뛰어들면은 그냥 야 이런 또, 날이 왔네. 예, 또 지금 모듈러 강세인 예. 세턴바스라는 회사, 예. 그다음에 스페이스 웨이브라는 회사에서도 지금 욕실재로 스톤보드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기업 대 기업 B2B로도 해가지고 네네. 지금 하고 계신다. 예, 모듈러를 사용하는 건축 자재 회사들이 지금 스톤보드를 많이 찾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제가 아직 부스를 계속 돌아봐야 되겠지만 올해 가장 충격적인 지금 시간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진짜 런칭한 지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죠? 완전 따끈따끈한 거죠. 네, 지금 벌써 먼저 B2B 기업들이 먼저 알아보고 예, 네. 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도 발주할 때 여기 발주하고 저기 발주하고 밑작업 해놓은 다음에 시공자 부르고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데 발주처 하나 딱 찍어놓고 컬러만 해가지고 자주 네네. 발주 받아버리면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름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루 같은 경우는요. 맞습니다. 여기 필름 회사예요. 필름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뭐 타일의 문양이나 아니면 컬러를 다 구현해드릴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와, 그리고 원목 합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해외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금액 요동도 치고 그런데 요거는 그런 게 좀 덜 하겠죠. 돌 네네. 계열이니까요. 네. 실제 그리고 국내 생산입니다. 아, 국내 생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원자재는 해외겠죠? 아니요. 국내 생산입니다. 국내 돌이에요? 네네. 여러분, 국내 돌이랍니다. 네. 국내에 화강석을 녹여서 국내에서 울 파이버를 만들어서 판재화 시켜서 현대 기술력인 필름이 붙여갖고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돌 붙이는 건? 아, 돌, 이 실제적으로 이 돌을 생산해갖고 녹여갖고 판재를 만드는 회사가 별도로 따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 회사가 있고, 군산의 공장이. 아, 군산의 공장이 있고요. 네. 야, 여러분, 이제 인테리어, 네,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네네. 와, 그러면은 이제 일반 고객님들도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반 고객님도 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B2B 위주로 이제 건설사 상대로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 네,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내년 정도 네, 돼서.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저 인테리어 업자거든요. 네네네네. 인테리어 업자들은 언제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시판성으로도 지금 판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판으로만 예, 특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시판 대리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이제 예, 접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시판 계열인 거예요. 저희가 업자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도 특판 계열이 아닙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뭐 있을까요? 더? 아, 지금 저희 제품이 기존에 현대 네. 보다골이라는 제품이 네.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무기질 보드로 기반을 해서 시판성 보드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제품이 마그네슘 보드, 예, 마그네슘 일명 마그네슘 보드라고 하는데 마그네슘 무기질 보드 위에 현대 LNC의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을 해서 예, 구현해낸 제품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내장재로 예, 리바트 엘보드나 아니면은 일반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이 한성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많이 찾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아, 한성? 네네, 한성이라는 회사에서. 네, 또 마그네슘 보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야. 그럼 이 마그네슘 보드랑 지금 저기 우리 돌 그 스톤 보드? 네네네. 네, 요거랑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개념일까요? 아, 일단은 스톤 보드라고 한 제품은 진짜 화강석을 국내에서 녹여갖고 그걸 판재화해서 그 다음에 현대에 필름을 부착을 해서 만든 특판성 자재라고 보면 특판성 자재? 네네네. 이 마그네슘 보드는 일단 기반은 보드 자체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네. 거기에 현대 LNC의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실적으로는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 아 오히려 이제 저희 쪽에? 네네네. 아. 그러니까 새로운 건설을 해서 거기에 기반을 해서 부착을 하는 거는 스톤보드가 주력으로 판매가 돼서 특판성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건축용이기도 하고 외장대도 쓰니까. 네네네. 마그네슘 보드는 이미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쪽에 시판성으로 많이 인테리어. 그러면 저희가 이걸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아, 지금 현대 LNC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현대 LNC에서 직접 예, 판매? 예. 이거 왜 몰랐지? 네. 아, 이거를 출시한 지는 저희가 한 4년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대 LNC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다골이라는 제품이 예, 출시가 돼서 있었고 이전에 아~ 리바트 엘보드라는 제품이 이 현대 LNC의 이 마그네슘 보드. 아, 그럼 이거 해배당 얼마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아, 요...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반 소비자가로. 요거는 해배당 3만 원 정도. 3만 원? 네네. 비슷하네요. 네. 저거랑. 아, 아, 3만 원. 그럼 사이즈는 뭐뭐가 나오나요? 아, 요거는 랩핑이 돼서 감겨져 갖고 나오는데 네. 600에 2400 오. 기반으로. 예, 정확하게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590에 2400 사이즈로 일단 기본 세팅이 되고요. 또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 요 엣지 마감은요? 엣지 마감은 이렇게 예. 랩핑을 해서 아하. 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아까 제가 보여 주신 것처럼 다
육면마감 다 되나요? 아니요, 요거는 양면만. 아, 여기만? 네, 양면만 해서 위아래로는 실리콘으로 부착하겠고. 아, 요건 좀 한계가 있네요. 네네. 아, 저거는 뭐, 예. 보시면은, 요기의 장점이 뭐냐면, 네. 현대 LNC의 보닥 인테리어 필름이 있는데, 네. 그 인테리어 필름에 내가 원하는 신은 그 필름이 있으면, 네. 모두 다 부착이 가능합니다. 와. 이건 진짜 기존에 없는, 예. 네. 왜냐면, 인테리어 필름이 보닥, 현대 LNC의 보닥 인테리어 필름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하시는 걸 택하시면 그 바로 막 10장이든 20장이든 부착해서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것도 떡 시공이 되나요? 요거는 실리콘 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옹벽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목공 없이? 요거는 석고보드에다가 평활도를 잡은 다음에 부착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저거네요. 저거네. 네. 요것도 알겠고, 네네. 저거.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해 주셔가지고.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네네. 현대 LNC. 네네. 연락처를 갖다가 뭐 주문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네네. 연락처는 그러면 뭐 어디인가요? 아, 저희 실질적으로는 대리점들, 현대 LNC가 대리점을 기반해서 네. 시판 대리점이 별도로 있고 또 특판 네. 대리점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시판 대리점 쪽에 연락을 해야 되겠군요. 네네네. 그럼 보통 간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일반 고객님들도 가시고 저희 업자분들도 가셔야 되니까. 네네네. 뭐라고 간판에 써 있는 거예요? 아, 보닥 인테리어. 라고 딱 써 있습니다. 현대 LNC 보닥 인테리어 판매점이라고 이렇게 다. 그럼 보통 거기 필름을 많이 판매하셨던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아, 알겠다. 한 네네네. 번쯤 본 적 있다. 네네. 그래서 주황색으로 돼가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죠. 네네. 주황색 테두리. 네네네. 아. 그게 이제 그거 예전에 네. 그 저희가 하나 LNC였기 때문에. 아, 맞아. 하나 LNC였죠. 네, 네. 하나 LNC였기 때문에 주황색을 썼고. 아. 지금은 현대 LNC여서 현대 네. 현대 LNC의 시그니처인 초록색. 아, 네네. 간판 바뀌었을 거예요. 네, 현대 초록색 LNC. 아니랍니다. 네네. 아, 현대 초록색. LNC. 아니 간판 느낌을 한번 아 현대. 네네. 현대가 감사해요. 뭐 삼성, LG 다 좋고 현대 건설 자동차 네. LNC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저희 업자분들도 이제 관심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지역에다가 요청하셔도 되고 네네네. 여기 지금 정찬준 책임님 네네. 여기 연락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네. 현대 LNC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주요 대리점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락처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네. 네, 쉽게 또 이제 연락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저기 정찬준 우리 책임님 여기 인터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럼 다음에 또 뵙는 기회가 있으면 네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제품 나오면 좀 연락 중간중간 좀 드려도 되죠? 언제 나와요? 이렇게 궁금하면.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벽쟁제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신제품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 내년 정도 되면 또 추가적으로 신제품이 한두 종 이상 더 새롭게 나올 예정이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아, 전시장은 지금 저희가 논현동에 네. 그 현대 갤러리 큐라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네네. 오케이. 거기로 한 번씩 가가지고 물어봐도 되겠네요. 네네. 현대 갤러리 큐? 네네. 네. 현대 LNC 갤러리 큐 전시장이 논현동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현동 현대 LNC 갤러리 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야, 이거는.